자, 세 번째 주제는요. 지금 이 부승찬이라고 하는 네. 지금 그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여기에다가 그 대통령실 이전할 때 이때 이제 그 당시에 경호실장하고 천공 스님 뭐 천공이라는 네. 사람하고 여기 왔다는 걸 갖다가 이제 이 책에다 쓴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대통령실의 그 경호처장하고 이거 지금 CCTV하고 다 까자. 다 네. 지금 증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고발하겠다. 라고 이제 했는데 이 부승찬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네. 김종대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더만요. 보좌관이고요. 그다음에 그 제주도 출신인데요. 네. 나중에 그 저기 석사학위를 연세대 정외과가 다는데 그 지도교수가 누구냐? 제주도 출신의 문정인입니까? 문정인 제자예요. 네. 문정인이 거의 정의당 거기다 심어주고 또 네. 국방부 대변으로 심어준 것 같아요. 이게 공군 뭐저육저 공사 출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공사 출신. 그러다가 이제 뭐 출마도 했고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대변인 넣는데 아니 네. 그런 사람을 국방부 대변인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요. 예? 저 총선 나갈래다 뭐한 사람을 예? 예. 국방부 대변인으로 집어넣어 아니 갖고. 전좀 끔찍한 게 아니 그뭐 나와서는 뭐 정치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니 이 김종대 정의당 저 김종대는 잘 합니다만은 본인은 뭐 군사 전문가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때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보좌관을 하다가 또 선거나 떨어진 사람이 네. 그걸 이제 그, 저, 이 보좌관, 저 대변인 시켜놨는데. 네. 아니, 문제는 군에 이런 고위 관계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책 써서 막 뭔가 온갖 것들을 다 폭로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부승찬이요. 이제 저기를 하려는 거죠. 이거 터뜨린 이유가 예. 뭐겠어요? 내년에 총선 공천 좀 받아보겠다. 그러니까요. 제주도에서 민주당 공천 받으면 괜찮거든요. 그때 경선에 떨어졌지 예, 않습니까? 경선에 떨어졌는데, 그러려니까 지금 민주당 내 경선, 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부승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세게, 예, 리재명 씨를 세게 뭔가 응원해주는 뭐를 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김의겸이 리재명이 코너에 몰리니까 청담동으로 이걸 이슈 전환을 그것도 시도했잖아. 공천 받으려고 아, 공천 받으려고 그랬고. 군산에서. 네. 군산에서 받으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승찬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제주도에서 민주당 공천 받으면 될것 같으니까 이걸로 세게 지금 배팅하는 거죠, 지금. 아니,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군 관계자가 나와서 이런 걸 쓴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거창하게 무슨 뭐, 이런 책을 쓴다면서, 아, 천공 문제를 부제에다가, 이 제목은 안 본데, 부제에다 천공호역을 썼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본인이 확실한, 본인이 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이게, 누굽니까? 누굽니까? 육군참모총장. 이 예.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저, 이 현장에 있는 상사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예. 뭐 화장실 가서 뭐 이야기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 지금 저 남재준, 저, 남재준이니까요. 예. 남영신, 예, 남영신. 남영신 참. 남영신 참모총장은 전혀 그런 바가 또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이 경호처장 같은 경우도, 아니, 지금 그러면 만약에 천공 휴대폰하고 내 휴대폰 같이 까자. 네. CCTV 같이 까자.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고발을 했고, 네. 이걸 보도한 언론사도 고발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 대통령실이 이걸 고발하면서 대변인실에서 그 논평 낸게 이거예요. 입장문 낸 게. 주권자인 국민 앞에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중대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네.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요. 지금 뭐 CCTV 까자, 뭐 진중권 씨도 여기 좀 거들고 나섰더라고. 네. 근데 어차피 대통령실을 고발하면요, 그 증거 제출해야 다 됩니다. 해야 예. 네.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 할 어차피 이게 겁니다. 진위 여부가 밝혀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고발했다라는 것은 이미 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하니까 고발을 하는 거죠. 네. 뭐, 거짓말 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그럼요. 대변인실에서 만약에 그 경호처장이 이 부분에 누굽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경호처장 책임을 엄격하게 져야 될 그렇죠. 겁니다. 자, 근데 현재로 와서는 경호처장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백하다. 네. 그리고 본인들 휴대폰 까겠다. 그리고 CCTV 까자. 네. 그걸 자,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승찬이 또한 번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네.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지난번 청담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김의겸이가 거짓말 프레임을 걸어서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 드러났듯이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또 천공을 갖다 하고 지금 뭐 보수 저 좌파 유튜브들은 매일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아주 그냥. 네. 지난번도 이거 저어저더 탐사입니까?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쳤던데 이번에도 이제 하나 딱 이게 얘들은 가짜 뉴스가 하나 없으면 할게 없는 할게 모양이에요. 없죠, 예. 이렇게. 뭐할게 없으니까 가짜 뉴스 하나 띄워놔 놓고 집중적으로 달라들어서 그냥 대통령을 또 흔들어다 아니면 말고 그다음 또 하나 목표물 제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요, 이제 올 9월에 이제 김명수 그 대법원장 바뀌는데, 이게 김의겸도 그렇고, 부승찬도 그렇고, 이제 공천받으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공천,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되면 이제 선거법 위반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천을 노리고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이 재판을 말이에요. 좀 패스트 트랙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요, 이 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이런 거는 그래도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합니다. 빨리 하지, 그 대법원 그 훈시 조항에 이게 6개월 내에 다, 그, 저기, 맞추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늦어도 1년 안으로는 최종 확정 판결까지 1년 내에 다 끝내도록 돼 있는데, 이런 거 일반 뭐, 무슨 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뭐, 전자통신망법 위반? 뭐, 이런 거 되면요. 이런 건몇 년씩 가요. 조국도 요번에 지금 3년 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렇게 하고 내년에 공천받으면 또 국회의원 배지 달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유죄 판결 국회의원 다 해먹고 다 해먹고. 저는 이거 뭐딴 이야기지만 진짜 저는 이 언젠가는 이 김명수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좀 사법적인 단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이 김명수가 뿌려놓은 역대 대법원장 중에서 이렇게 국민한테 불편을 주고 국민적 비난을 산 정말 대법원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역대 대법원장들은요,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을 갖고 정말 그래도 청렴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 했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정말 이그 대법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물리뜨는 자가 바로 이 김명수입니다. 맞아요. 자, 김명수가 지금 대표적으로 거짓말 한 거. 대놓고 거짓말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녹음까지 하니까 그때서야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대법원장 당연히 할수 없고요. 두 번째, 자기 관저를 갖다가 뭐저뭐 모래사장 만들고 집 수리하고 수억 들여서 자기 저 뭡니까 저 손주 놀이터 만들어주고 자기 저 아들내미 저집 하는데 대신 저그 청약해놓은 거 하는데 대신 같이 살게 하고. 그다음에 저그 며느리 근무하는 한진 법무부면 집에 초청해서 밥 먹이면서 중요한 재판 그 끝날 때 끝나기 전에 영향 미치고 그리고 지금 재판 이 연기되는 게 여러분 아마 법원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역대 이렇게 재판이 오래 걸린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판사들요 승진 제도를 없애는 바람에 판사들 일을 안 합니다. 여시 되면 땅 되면 다 퇴근해 버려요. 그렇죠. 하나 지금 재판하면요 3, 4년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김미리 것만 하더라도 이제 이 조국 저 것만 뭐 하더라도 김미리가 얼마나 아. 뭉갰어요. 예, 정말이지. 지금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이 김명수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안 받아주고 탄핵. 넌 국회에서 탄핵돼야 되니까 지금 사표 받아줄 수 없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이거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때 김명수의 그 비서실장을 했던가 뭐 하는 사람이 지금 가정법원장 맞죠? 법원장으로 가 있는데 이자가 검찰이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가지도 않고 그랬더니 검찰이 방문 조사를 했어요. 아유, 검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이거 방문 참. 조사 이거 말이 돼요? 아니 판사고 뭐저 법원장이면 그렇게 그냥 그 사람 그 집무실까지 가갖고 방문 조사를 해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네? 가정법원장이라고 왜저 방문 조사를 아, 합니까? 범죄 예? 혐의자고 그참 주요 참고인인데 당연히 검찰청에 출두해서 조사를 해야죠. 참 이런 일들이 참 벌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지금 침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재판도 빨리 해주는 게 기본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뭔가 새로운 걸 빨리빨리 해주는데 한번 재판 가면 그냥 하뭉차세요. 지금 부승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승찬이 이게 지금 되면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 천공 논란을 갖다가 불러일으킬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손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예, 그렇죠. 국민들이 결국 손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뭐 김명수 문제는 정말 이번에 한번 단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진짜 깜도 안 되는 대법원장 탓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오늘 또 아까 보내주신 분 이어서 박로우님께서 국민의 국힘 의원들 마음에 안 들지만 모두 힘을 합쳐 200석 가져옵시다. 화이팅! 내년 총선
네, 형숙한님, 네, 또 이게 이쁜 이모티콘 보내주셨, 한형수님? 한형수님, 또 이쁜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참 저희가 참 여러분들 국민의힘 보시면 진짜 속 터지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을 겁니다. 참이 국회의원의 수준과 이것 자체가 답답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그냥 무시하고 뭐 그냥 어떻게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쨌건 내년 총선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국회, 진짜 그렇죠. 실력 있는 국회, 네. 그리고 정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국회, 네. 그런 국회 진짜 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어벤져스와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앞장서 보시죠. 아, 그렇죠. 정말 정말. 우리가 예. 대통령 선거도 정말 이뤄냈지만 이제 또한번 목표, 내년 네. 4월 총선을 진짜 국민이 원하는 국회로 네. 네.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저희가 어제 진정한 보수란 무엇인가? 네. 대구에서 저희가 뭐 열변을 토하고 왔습니다만, 그거를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 이제 행동하는 보수가 되자. 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우리의 목표점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은주 님께서 대구 콘서트 가뵙지 못해 너무 아쉬웠지만 우리 어벤 식구들 모두 사랑합니다. 조카트 님께서 요즘 대세 유튜브 어벤져스 하루도 빠짐없이 봅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저희가 단지 이게 왜 어벤져스 잘 되는 게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또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또 내일 또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뵙고 또 내일 상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